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러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통곡과 탄식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은 다 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들나귀와 들소와 말과 매와 독수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질문들 앞에서 욥은 항복을 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진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가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해주시는데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잖아요.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날이 새려할 때까지 안 놔줍니다. 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부상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치고는 못 사는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왜 이름을 물으실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야곱의 인생 철학, 가치관, 성격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은 차지해야 하는 인생, 지고는 못 사는 성격,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욥기 39장 1절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39장 6절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뭐 산염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요. 동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욥을,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그리고 내 사랑의 한계를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실수했을까? 후회가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아,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완벽하고 싶고 좀 더 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약함과 내 모자람이 드러날 때,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인간임을 알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의 아버지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심을 감사하며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